안녕하세요. 바슬레이입니다. 오늘은 고흐 3부 해바라기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흐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해바라기인데 그만큼 고흐는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총 12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7점이 고갱과 관련 있는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꽃이었을 때 해를 따라가면서 피다가 꽃이 지면 줄기가 두꺼워져 움직이지 못하는 꽃입니다.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갱은 1847년에 파리에서 태어난 파리 지행입니다. 고흐가 파리에 있을 때 화상이었던 고흐 동생 테오는 미술상학에 고갱 그림 3점을 사서 사무실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1887년 고흐와도 친분을 맺게 됩니다. 고흐와 고갱은 파리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그림 그리기를 희망했습니다. 1888년 고흐는 아르레 내려가고 자리를 잡자마자 동료 화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곳 아르레에서 화가들로 구성을 하여 작업도 같이 하고 그림을 그리고 판매까지도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상했습니다. 고흐는 전에 오랫동안 화상으로 일했고 그래서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동체를 통해서 작업하고 판매하면 수익 배분도 화가들에게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응한 사람은 오로지 고갱뿐이었습니다. 고흐 동생 테오가 고갱에게 아르레 가서 활동하면 얼마간의 급료를 지불한다 하여 승낙하게 됩니다. 고흐는 고갱이 온다는 소식을 1888년 8월에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나머지 고갱방을 장식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늘색 배경에 있는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파란색 배경에 있는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한 그림이 옅은 하늘색 배경 해바라기와 노란색 배경에 있는 해바라기입니다. 이 두 점이 고흐가 마음에 들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고갱방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고갱은 1888년 10월에 아르레 오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아르레에서 생활하는데 고갱을 고흐가 걸어둔 해바라기를 보고 감탄을 하고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고갱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란 방에는 해바라기들이 노란색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해바라기들은 노란 화병에 꽂혀 있었다. 그림의 한 구뚱에는 화가의 서명 빈센트라 쓰여 있었다. 그리고 내가 노란색 커튼을 통해 들어왔던 노란 해는 방을 황금색으로 가득 채웠다. 아침에 침대에서 깰 때면 나는 이 모든 곳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둘은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림 그리는 스타일도 달라서 고흐는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빨리 그리는 반면 고갱은 여러 번 스케치를 한 다음 상상 속에서 창의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해바라기입니다. 야외에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고흐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었고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를 그리게 되는데 고갱이 그린 그림을 고흐가 보자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조롱한 듯 술 취한 화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고갱은 훗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흐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인가요? 그래, 자네 아니면 누구겠는가? 농담이겠지요. 이건 결코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고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분명 나라면 제정신 아닌 나로군. 고갱이 말합니다. 나는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리는 자네에게 경의를 표한 것일세. 이 대화 내용은 훗날 고갱이 쓴 화가의 넋두리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일 둘이 술을 마시다가 고흐가 술잔을 집어넣습니다.
고갱은 그 자리를 떠났고 고은은 그날 자기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귀가 아니라 귓볼을 잘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갱은 1888년 12월 24일 고을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짐도 제대로 꾸미지 않고 바로 파리로 가버립니다. 얼마 후 파리로 간 고갱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두고 온 짐은 괜찮은데 방에 걸려있던 해바라기 두 점을 줄 수 없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고갱도 그 해바라기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진작 잘 그렸다고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존경하는 고갱이 온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려서 거려두었는데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그림을 달라고 하니 고우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주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겠다 하여 세 점을 더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고갱과 관련 있는 해바라기 그림은 총 7점을 그렸습니다. 이 중에 한 점은 소실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고갱과 관련 있는 해바라기는 총 6점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 해바라기 말고도 전에 그렸던 해바라기 작품들도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뜨거운 태양을 보면 짧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꽃입니다. 어쩌면 고우의 미술 인생과도 비슷한 꽃처럼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화가에게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해바라기는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고우 인생에서 화가의 길을 걸은 건 10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5년, 그 중에 파리, 아를, 오베르 있던 시절이 가장 완성한 시기였습니다. 고우는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고우와 해바라기를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카가 태어났는데 조카의 이름이 빈세트 반 고우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생레미 병원에서 정성과 열정으로 그린 그림이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